자, 이제 오늘부터 일곱 교회를 본격적으로 순회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 일곱 교회 전체를 한번 자리를 쫓아가면서 돌아봤는데, 너무너무 놀랬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2000년 전의 상황이고, 2000년 전에 실제했던 교회이지만,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설명하는 글들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와 너무너무 일치하는 점이 종합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시대를 넘어서 언제나 교회, 교회는 곧 누구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누겠는데요.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하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인구가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 살 정도로 큰 규모의 도시라고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특별히 종교 중심지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신전 이름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자주 나오죠? 아데미 신전.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동서무역의 교차로? 요충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사회적 통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시민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도시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의 모든 시민은 뭐라고요? 신전직이다. 그런 아주 불타는 사명으로 삶을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지금 가도 어마어마하다 그러지만 대단했습니다. 온 도시의 시민이 우리는 이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 자, 그러면 이 에베소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19장 10절을 좀 볼까요? 2회 동안, 결국 나중에 이제 종합해보면 3년쯤 머물게 되는데,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최초로 이곳에 복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말인데, 이 도시가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그렇게 했겠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이 도시에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둠의 권세 잡은 것들이 뭡니까? 가라지를 또 함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지금 경고시키는 바울의 글의 한 단면이죠.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는 2년 동안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듣도록 온 힘을 다해서 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오늘 계시록에 왜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소개가 되는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외적인 환경이 있고 내부적인 고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시련 속에 있었는데 우선 외부적인 환경은 첫째가 여러분 19장 24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이 도시 성격을 잘 알 수 있는데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이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으로 세공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도시는 모든 시민들이 우리는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다라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생활할 정도로 종교심이 충만한 도시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부 경제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온 도시가 이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요. 뭘 팔아서 먹고 살고 새겨서 먹고 살고 전부 이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다르지 않아요. 요즘도 보면 이 종교심을 촉발시켜서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인 줄도 모르고 그걸 빌미로 먹고 사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다음 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경기를 일으키겠어요. 아, 저놈이 저거 뭔데 들어와서 이상한 회개한 소리를 퍼뜨리더니 우리가 평생 가업을 대대로 이어서 먹고 사는 이 생업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거 생존의 문제 아니에요. 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격앙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떨어지는 것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아시아가 이 아데미 신전의 위엄과 그 어미와 대단함에 대해서 이 도시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아데미 여신도 폄하시키는 발언을 하면 이 도시의 위엄도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뻔했던 적도 있고 매를 하도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이 에베소에서 겪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외부적으로 직면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를 믿고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딱 내가 굶어도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저 경남 합천에 가면 거기 유명한 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절인지 아시죠? 해인사. 다 가보셨군요. 예. 저도 가봤어요. 저는 갈래야 간 게 아니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안에 있대요. 근데 입장료를 세상에 10,000원 내래요. 10,000원. 그래서 10,000원 내고 소변 한번 보고 나왔어요. 거기 내가 돌아볼 것도 없고. 그래서 딱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을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지역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대요. 왜? 그 밭이고 땅이고 전부 해인사 밭이고 해인사 절이래서, 그리고 거기 비즈니스들이 다 해인사에서 운영하는 거라, 심지어는 절에서 이 직원들이 교회 가나 안 가나 CCTV까지 근처에 설치해가지고 감시를 할 정도로. 그니 아데미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절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뭐 대단하다는 정도 표현보다는 절대적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나? 좀 몇 군데만 보실 텐데, 내부적인 상황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발호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항상 가라지가 같이 심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행병처럼 도졌던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교회를 무척 공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옳은 건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던데 뭐가 진짜 옳은 건가?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우선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 자체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 넘어가기로 하고, 안에는 거짓 교사들, 소위 오늘날 바로하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 뭐 자칭 사도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보세요. 뭐 문공부에 등록된 메시아만 50명이 넘는 데니까, 예? 한국은 가히 종교 발상지이고 종교 천국이에요. 뭐 웬 그렇게 이상한 교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종교심이 유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자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어떤 영적인 천상적 존재다, 또는 천사다, 그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다, 또 어떤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한다. 뭐 다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본의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정도로만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그럼 이 순서를 보세요. 예수께서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자들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달한 메시지와 요한이 교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이건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 더하거나 빼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또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하신 주의 계시지만 그 계시가 오늘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각 개인에게 전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항상 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별입니다. 아, 앞을 좀 보실까요? 이제 일곱 별이라는 말의 그 시대와 도시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AD 83년경에 이 황제의 아들이 나이가 한 9살이나 10살쯤 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현존하는 인물을 반신반인,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사람의 의식구조 속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북쪽 집단이 지금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3대째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로마 제국 하에서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음이 너무 아버지로서 애달파서 이런 동전에다가 커다란 지구본을 하나 생겨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일부 때는, 예. 여러분 앉으신 어느 쪽입니까? 요쪽. 이쪽에 있죠, 아기가. 예, 저기 죽은 황제의 아들인데, 그 주변을 보면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일곱 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해서 아들을 신격화 작업을 합니다. 죽은 아들을. 그러면 죽은 아들의 어머니, 자기 와이프는 뭐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곱 별이라는 것은 행성의 대표 별을 그 시대에는 상징했어요. 저렇게 주화에다가 새겨서 아들을, 아내를 우상숭배하도록 신격화 작업에 반신반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것을 통용화폐에다가 저렇게 새겨 넣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땅의 권세와 우주의 권세가 다 이 손에 있다. 황제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우상화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기호인 그 그림을 왜 하나님의 계시 속에 차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보면 척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척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우주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누구의 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잡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시대를, 역사를, 우리의 교회와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둠의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발호하고 덤벼들고 해도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을까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과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금촛대가 뭔가? 자, 가장 좋은 성경 해석은
누가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교주라는 사람이 또 요즘 그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이런 그 소규모 소위 그 집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부분 거기에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자꾸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쳐서 청년들이 거기에 구름떼처럼 떠밀려 다니고 몰려 다닙니다. 얼마나 지금 혼란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주야로 묵상하지 마세요. 예?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진짜가 뭔지 저절로 드러나는데 밤에 잘 때도 그거 들여다보고 불면증이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지. 예?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여기 금초대가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누구요?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면 요 해석을 그대로 2절로 끌고 와서 다시 보시면 1절 하반절로 끌고 와서 다시 보시면 일곱 금초대 사이라는 말은 일곱 교회 사이라는 말이에요. 예? 교회 사이로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거니시는 자 앞을 보실까요? 앞에 일곱 별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과 권세를 얘기했다면 일곱 첫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철저하고 밀착된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지상교회는 부득이하게 이런저런 사정이 벌어지고 문제가 많아도 주님이 밀착해서 이 모든 것들 사이에 임재해 계시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꾸 사람의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철저히 맡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2절에 넘어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어떻게 하고 알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눈물진 사연, 고통, 부르짖음, 신음, 한숨 이거를 내가 안다 그래요. 저는 이 표현에 이 수고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아무리 세상살이 고달파도 힘겨운 일이 떠밀려와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도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안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참 기막힌 심정으로 와서 어떡하나 하고 앉아계신 분들의 사정도 조밀하게 꼼꼼하게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안다. 아무개야 내가 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근데 뭐를 아신다 그랬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미세한 표현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 네가 그것을 얼버무리거나 적당히 하지 않았다. 네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순종하고 행동했는지 내가 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와요? 인내. 인내라는 말은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이건 견디고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엔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같은 말이에요. 소극적인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결국 복싱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얼굴을 안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 턱은 우리 척추,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싱 선수는 이렇게 가드를 올려요. 여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 여기를 얻어맞죠? 팔의 기운이 떨어져서 이게 팔이 자꾸 가드가 내려와요. 코치들이 옆에서 막 악을 쓰죠.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를 항상 올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떨어져요. 힘이 빠지면. 그러면 결정타를, 이 턱은 딱 한번 살짝 건드려 놓으면 그냥 기절해버려요.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드가 내려오는 걸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정서적으로 할퀴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이 일터에서 또라이가 그러죠. 또 뭐 가정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거기 있죠. 이거 자꾸 지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 다 용서받은 죄인과 받지 못한 죄인들이 막 엉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위로가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참 죽을 일밖에 쌓인 게 없어요. 지친다고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조금만 더 내려라 가드. 내가 결정타를 한번 칠게. 이 노리는 거죠. 이건 여러분 긴 싸움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목회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더 거칠고 더 격렬하겠죠. 그래서 뭐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지 마세요. 맷집이 있어야 돼요. 맷집이. 그래서 그 상대가 때리다가 지치도록 휘청은 할 수 있고 흔들은 할 수 있는데 무너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니까 지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 용기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그 수고와 인내 이제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이 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다. 뭐 게으름 피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칭찬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일정한 패턴이 뭐냐면 칭찬. 그 칭찬 끝에는 반드시 반전의 접속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 책망이 나옵니다. 그 책망 끝에는 경고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경고를 해요. 경고 끝에는 그러나 네가 고치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를 향하신 일정한 패턴입니다. 두 교회 빼고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이제 그 교회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만 볼 때 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는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대항하고 이 싸움이 한두 번 있었던 투닥거렸던 싸움이 아니고 집요하게 지난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에게 네 수고와 네 인내를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교회적 맥락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3년여 정도의 목회를 끝내고 이제 미처 교인들에게 사정상 인사도 못하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좀 초치를 해서 좀 와서 우리 작별 인사나 하십시다. 인사를 하는 대목인데,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음 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이제 이 도시에는 웬만해서는 내가 동료들과 함께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이제 핑계할 사람은 없을 거다. 나는 소명과 사명을 따라 말씀을 다 선포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다음 절. 여러분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 장로들을 포함하여 말하는 직분은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을 책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다음 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음 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한 3년쯤, 그러니까 참 오래 머물렀던 목회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되어 있죠? 은혜의 말씀께.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말씀이 목양을 해야 됩니다. 되게 젊은 목회자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인간의 리더십으로, 인간의 정으로 목회를 하려다가 백전백패를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그 영혼들을, 그래서 말씀으로 양떼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목회입니다. 믿습니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집중적으로 부탁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떠난 다음에는 그 리더십의 부재 속에 반드시 거짓 무리들이 발호되어 일어날 것인데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여러분들의 리더십에, 여러분들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와 및 그분의 말씀께 교회를 맡긴다. 이것이 유언처럼 바울이 이임을 할 때 남겼던 부탁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이 부탁대로 정말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첫 자리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임자의 부탁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은 아주 담백하고 아주 핵심을 찔러서 딱
한 줄로 처리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처음이라는 말이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냐. 어느 쪽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중요성이 아니라 중요하죠. 여기서는 맥락상 시간을 얘기해요. 어제도 예수원교회 이제 설립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뭐 앉을 자리가 없이 뒤에 꽉 계단까지 밖에 카페까지 막 연결해 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설립 예배 그렇게 북적거려 보긴 저도 오랜만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문제일 거예요. 언제나 그 음식점도 개업하는 날은 북적거려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참 그 함께 우리 신앙생활 했던 젊은이들이 또 집사님들이 같이 가서 그 시작되는 교회 어떤 분은 건반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뭐 이게 뭐죠 그 저기 공기 맑게 하는 거 우리 기억이 안 나. 청정기 그런 것도 하시고 십시일반으로 다 교회를 위해서 또 배려해 주시고 서로 위하시고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천국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쯤이 한 40년쯤 되는 시기라 그래요. 이 글을 봤던 시기가.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주창하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그 처음에 교회가 설립될 때 성도들끼리 따뜻하게 배려하고 위하고 사랑하던 이 모든 것들을 그만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책망의 초점이에요. 7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3.1교회 허락하신 표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적 또는 성취적, 결과적, 피니시라인 이런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 본문을 문맥에서 쭉 살펴보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뭘로 나가야 될까요?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성숙. 방금 그 우리 2부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저게 원래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원래 가스펠송이에요. 저 노래 부르면 혼나고 그랬습니다. 혼날 노래를 오늘 이제 찬양으로 올렸는데 그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의 형상 닮기까지. 기억나시죠? 주님의 형상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다고요? 하나예요. 우리랑 교제하고 싶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바울이 놀랍게도 옥중에서 그 글을 쓰면서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도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을 푯대를 향하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 씻기다가 그 물 더럽다고 물을 버려버렸는데 애까지 버려버린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선교하다가 사람 관계 딱 깨놓고 다음 세대 하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일은 좀 더디대도 돼요. 덜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겟은 성도 간의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긍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처음을 얘기하는 거지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렸느니라.
이 글을 쓴 요한의 별명 기억하시나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요한만큼 많이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느라. 그 너희가 이건 잘했다. 이 니골라당이 정확히 뭔지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을 말한다,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을 말한다. 이 둘 다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거짓 교사들로 퉁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7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나무로 유비해서 설명한 적이 많죠.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왜 생명나무라는 이 그림 언어를 차용해서 썼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숭상받는 태어난 나무가 그 숭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이 도시의 신인 아데미 여신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아데미 여신이 숭상을 받고 거기에서 복이 나오고 거기서 생명이 주어진다고 이 도시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꿀벌이 있죠? 이게 아데미 여신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또 사슴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뭐가 하나 그려져 있죠? 예,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여신이 숭상을 받고 거기에서 복과 생명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제가 지난주 계시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가짜 연구하지 마시고, 그런데 자꾸 휩쓸려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요즘 청년들이 너무너무 이런 잘못된 집단에 그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일상을 내려놓고 일상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캠퍼스에 전도되어 온 친구들을 이제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대를 자꾸 뒤흔드는 이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만이 참된 주님이시고 권세이시고 임재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